우리나라에는 민족의 슬기와 지혜에 풍만한 정서를 반영하고 있는 민속풍습, 민속놀이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 인민 누구나 사랑하고 즐겨하는 지능겨루기 놀이인 조선장기도 있습니다. 우리 조선장기는 인간의 지적 능력을 개발시켜주고 정서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하여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지능겨루기 민속놀이로 지능체육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조선장기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145년에 출판된 삼국사기는 장기와 관련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5세기 중류 백제 21대 왕이었던 군계루가 장기와 바둑을 몹시도 좋아하였다고 합니다. 삼국 통일과 국토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던 고구려에서는 계로왕이 이 약점을 잡아주고 고구려 중 도림을 백제에 파견하였습니다. 도림이 계책에 넘어간 그 계로왕은 국사를 잊어먹을 정도로 노름놀에 빠져가지고 종당에는 국고를 탕진하고 숱한 땅을 떼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선 봉건 왕조 시기에 편찬된 태평 하나라든가 그리고 오야담 기곡지과 같은 여러 육사책들에는 오늘날과 같이 32쪽을 가지고 진행하는 장기 스포과 그리고 재미있는 장기 일화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만 놓고 보아도 조선 장기는 그 육사가 매우 오래며 군사가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평민들까지도 좋아하고 즐겨한 대중화된 민속놀이였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장기는 원래 군사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장수들, 무관들이 많이 두었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장기는 무관, 바둑은 문관이라는 말을 놓고 보아도 장기가 군사적 성격을 띈 놀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무관들은 일상생활에서만이 아니라 전장터에서도 장기를 두며 싸움에 활용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도 세웠다고 합니다. 초기 장기에서 궁은 싸움을 지휘하는 장군, 장수를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상대편의 궁을 잡게 됐을 때 장군이라고 불렀고 피할 수 있을 때 받는다는 의미에서 멍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후 장기는 장수들뿐 아니라 병사들 속에도 널리 보급돼서 누구나 좋아하며 즐겨하는 대중놀이로 됐다고 합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조선 장기는 세월의 흐름과 함께 그 내용이 과학적 원리에 기초하여 부족점은 보충되고 불필요한 점은 수정되면서 고려 시기에 와서는 오늘과 같은 면모를 갖춘 장기로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 장기는 이전 시기와는 달리 장수를 형상하던 궁이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으로 격이 높아져서 장군, 몽군이 오늘과 같이 장훈, 몽훈으로 됐다고 합니다. 1444년 이전 시기에는 장기 쪽의 글자 표기를 한자로만 해왔는데 그것은 당시 서사 생활에서 한자를 상용 글자로 쓰던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던 것을 훈민정음이 창제되면서 한자와 함께 우리 글로도 표기하게 됐다고 합니다. 조선 장기는 역사가 오래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성다양한 수법으로 예측할 수 없는 형세를 펼쳐놔 흥미진진함을 더해주고 있으며 그와 함께 장기를 들 때 서로 화상간 지켜야 할 내의 법도가 엄격히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로해서 장기가 오늘도 누구나 다 좋아하는 민속 놀이들 중에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장기는 화상 똑같이 16개의 쪽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궁, 차, 포, 말,
상, 사, 절 이런 쪽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수를 써가면서 상대편의 궁을 잡는 것으로 승부를 겨루는 진흥놀이입니다. 그 장기 쪽들에 반영되어 있는 궁, 차, 포, 말, 상, 사, 절 이런 쪽들은 옛날 그 봉건 국가에서 군사활동의 기본 수단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장기가 군사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기라는 이름도 장수장자의 장기기자를 써서 불리하고 있습니다. 조선 장기에서 이제 활용하는 그 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그것을 크게 세 가지 기본 수법과 그 다섯 가지 세부 수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장기에서 세 가지 기본 수법이라고 하게 되면 보수법, 연장수법, 복합수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 수법에서 이제 보게 되면 보수법. 보수법은 이제 보자가 고른 보자로서 그 한 수 한 수 이제 상대방을 조여 들어가 이제 통장시키는 그런 수법이고 연장 수법은 말 그대로 연속 장원을 부르면서 통장시키는 이러한 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복합수법이라고 하게 되면 그 보수 연장수가 이제 결합된 수로서 높은 그 사유 능력을 그 전제로 하는 수법입니다. 그 장기에서 그 다섯 가지 세부 수법, 이 다섯 가지 세부 수법을 보게 되면 위치 선택수, 수옷기수, 유인수, 포위수, 부동수 이렇게 다섯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선 장기에서 이제 기본 수법과 그 세부 수법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그 천태만상의 국적인 형세 변화는 우리 민족 장기의 매력을 이제 더 돋구어주는 그런 요인의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조선 장기는 수가 다양하고 기묘하며 사람들의 지능 개발과 품격,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 대중오락인 것으로 하여 사람들 속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조선 장기의 인기는 장기 수만이 아니라 훈수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훈수는 모든 오락들에서 다 진행되지만 장기 훈수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장기에서 훈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며 훈수의 세계가 정열적이고 격동적인 것으로 하여 정서 생활의 즐거움을 더욱더 돋구어주고 있습니다. 훈수는 대중오락으로서의 장기를 여러 사람들이 함께 돌 수 있게 하는 요인으로 되며 공원과 유원지에서 휴식터들에서 훈수꾼들의 열기띤 모습은 우리 인민들의 풍말한 문화정서 생활의 일면을 보여줄 뿐 아니라 도시와 마을의 풍치를 돋구어주는 이채로운 풍경으로도 되고 있습니다. 장기는 두는 것도 좋지만 훈수하는 그 재미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부터 그 장기 훈수는 아무 맞으면서까지 한다는 속담까지 다 내려오고 있지요. 그래서 장기 훈수를 이제 그 할 때에 보면 장구 훈수에 빠지면 그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훈수와 관련하여 전해져 내려오는 일화에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옛날 어느 한 집에 도적이 들었는데 인차 주인이 손님과 함께 들어오는 바람에 급해난 도적이 장 속에 몸을 숨겼다고 합니다. 도적이 든 것도 모르고 주인은 손님과 장기를 두기 시작했는데 도적이 장문 틈으로 보니 손님이 자기 차가 다 죽게 된 것도 못 보고 다른 쪽만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도적은 자기가 도적이라는 것도 다 잊고 차를 피해야 한다고 훈수를 해서 주인과 손님을 깜짝 놀래웠다는 것입니다. 장기 훈수와 관련해서 전해지는 이런 흥미있는 얘기는 수없이 많습니다. 장기 훈수는
궁지에 빠진 사람의 일을 제일처럼 안타까워하며 도와주고 싶어하는 우리 민족의 고상한 미풍양속의 일단을 보여주며 한두 사람의 지능 겨루기 놀이가 아니라 대중이 함께 지능을 겨루는 조선 장기의 매력이 얼마나 큰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선 장기의 매력을 특징짓는 데서는 장기시 원리와 함께 훈수도 하나의 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훈수의 그 세계가 얼마나 열정적인가, 이것은 그 장기 애호가들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문제입니다. 그 장기 훈수는 그 장기를 드는 사람을 여러 사람들이 보면서 하기 때문에 그 흥미진진함은 뭐 이를 데 없지만 여기에도 이제 지켜야 할 그 도덕적인 그 문제가 있습니다. 예, 장기 훈수에서 그 레이 도덕을 잘 지키는 것은 그 우리 민족 장기의 우수성을 그저 보여주는 것만큼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자각적으로 이 레이 도덕을 잘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오래전부터 즐겨해온 조선 장기에는 우리 민족의 고상한 예의범절 풍습이 그대로 반영돼 있으며 장기에서 예의도덕 문제는 어길 수 없는 하나의 준칙으로 규범으로 체계화되었습니다. 장기를 뜰 때 예의도덕이라고 하면 우선 쪽 선태, 붉은색을 가지는가 푸른색을 가지는가 이런 쪽 선태, 먼저 쓰기, 자세, 오늘의 절 진쪽수기를 말합니다. 쪽 선택과 그 먼저 수기를 보게 되면 그 예로부터 그 러홍청청 약자 선수 이런 말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러홍청청이란 말은 그 장기를 두기 전에 그 붉은색과 푸른색 쪽을 이제 호상 차지하는데 그 나이 많은 사람한테 붉은색 쪽을 양보하고 젊은 사람이 푸른색 쪽을 가진다는 그런 말이겠습니다. 다음 그 약자 선수, 약자 선수라는 말은 그 수가 낮은 사람을 이제 먼저 쓰게 하는 이런 예로 되고 있습니다. 이 그 한마디의 격언을 통해서도 우리 조선 장기가 첫 시작부터 내일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장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하는 대중오락으로 되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에서도 명절이나 휴식일이면 장기를 두면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모습들이 펼쳐지곤 합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조선 장기는 구성과 재개, 방법이 다양하게 발전되었으며 오늘도 동방예의 지국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을 재현하고 우리 인민들의 문화정서 생활에 이바지하는 민속놀이로 자기의 자리를 뚜렷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슬기와 전통이 깃들어 있는 조선 장기, 우리 인민들의 문화정서 생활의 한 구성 부분으로 되고 있는 장기는 우리 인민의 창조적 지혜와 재능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하여 2017년 10월 23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가 비물질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조선 장기는 오늘 우리 인민 누구나 사랑하고 즐겨하는 민속놀이로 더욱 발전되고 있습니다.